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한 뒤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. 이번 주 이뤄진 참모진 개편에 이어 다음 주에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최승기 기자입니다. 대통령실은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 이상인 직무대행만 남은 1인 방통위원회의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.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와 지상파 제허가 업무 등 방통위의 산적한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 방통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당원이거나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는 지원이 안 되는 등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 후보자 찾기는 만만치 않습니다. 인사청문회 역시 변수입니다. 야당의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. 제2,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.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총선 출마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. 지난달 30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등 참모진을 개편한 데 이어 내각도 쇄신에 나서는 겁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예고했습니다.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털어내고 연이은 인적 쇄신으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JTBC 최승기입니다.